해발 1288m, 한국의 대표적인 고산 치악산. 특히 이곳 비로봉에서는 원주와 풍성, 영월지방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. 와, 김PD 기분 좋지? 와! 아, 아니구나. 그래. 치를 떨고 올라오고 악을 쓰고 올라온다 하면서 그런 산이라 해서 치악산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래요. 그런 데를 우리 이 생생정보 통해서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려요. 네, 저희가 좀 합니다. 네.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모두 하산을 재촉하고 김필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 내려가는데 우와 역시나 험하다. 하지만 올라올 때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고 와 이거 버섯이다. 버섯 많지요. 뭐 송이도 많고 능이도 많고. 근데 이제 공원 자체 내에서는 채취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. 아무튼 드디어 하산 완료. 예. 아까 정상에서 맛 이제 가르쳐준다면서요. 아, 갑시다. 어느새 해는 저물고 정상 맛은 밑에 있어요. 각자 목욕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모인 구조대원들. 아우 어떤 맛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. 치악산의 맛 버섯. 그 자연 백자 두 개 주세요. 아하 이 버섯들이 바로 치악산의 맛이로군요. 진한 향기 귀한 몸값 자랑하는 송이버섯부터 흔히 먹을 수 있는 참타리버섯 그리고 노루의 궁뎅이를 닮았다는 노루 궁뎅이 버섯까지. 우리 집의 마스코트 수총각 버섯이라고 정글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서 앉아있거든요. 보는 즐거움이죠. 아 근데 좀 민망하긴 예쁘게 생겼네요. 소고기 우린 물에 매콤한 양념장 풀고 버섯들을 찢어 아낌없이 듬뿍 담아주는데요. 와 냄비 찢어지겠다 진짜. 왜 가지수도 많다.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? 인공적으로 해야지 못 키우는데 산에서 나는 것만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루 궁뎅이 버섯과 가장 윗자리에 초고버섯까지 올려주면 버섯 전골 준비. 아, 맨 밑에 넣으면 안 돼요 저거?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네. 드디어 전골 냄비와 마주하고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민망한 구천을 향해 시선이 집중되는데요. 아 민망해.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맛있게 익어가는 버섯 전골. 끓일수록 진해지는 버섯 향이 보는 이들의 식욕을 점점 더 자극하는데 아 맛있겠다 정말. 이것이 바로 향긋 담백 얼큰 시원한 버섯 전골 되시겠습니다. 아 오늘 같은 날 그냥 딱인데 정말. 다 버섯이잖아요. 네. 근데 버섯에서 고기 맛이 나요. 고기 씹는 맛. 우리 구조대원 아저씨 어때요? 드실만 하세요? 씹는 맛 또한 일품인 버섯 전골. 아, 때로는 달달한 당면을 넣어 입맛에 맞게 곁들여 드시기도 한다는데요. 같이 좀 먹으니까. 어 향이 온몸에 그냥 탁 퍼지네요. 이거 천연 조미료예요. 천연 조미료 버섯이. 아니 이게 조화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역시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맛도 있겠죠? 그렇겠지요. 그렇겠지요. 이제는 우리가 끝맛 이어볼 시간. 시작하죠. 한. 기대됩니다. 어떤 단어가 나올지. 산소요? 산소로 가야지. 산소요? 공간한 예정이 있는데. 그러게 어쩌지? 산소 같은 여자 할 때 그 산소요? 이 산소요? 산소요. 아 여기서 못 찾은 거예요 진짜 도대체. 하필이면 왜 산소예요 지금? 산소가 이거 역시 말고. 단순하다. 무작정 산소에 온 김PD. 여기서 어떤 맛을 찾을 수 있을까? 오토 있잖아. 한창 맛 찾기에 몰두하는데. 저 누구요? 김PD 많이 당황하셨어요? 전설의 고향 찍는 줄 알았어요. 경기도 안성에 도착한 제작진. 과연 이곳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산소와 관련된 그 맛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. 어디 보자. 어? 이건 장독대잖아요. 와, 그나저나 장독 정말 많다. 어머, 몇 개예요, 머리가? 30년 장 담그기 경력 서분내 장인 반갑습니다. 끝없이 펼쳐진 2,500여 개의 장독들. 초가을 배달에 장맛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장독하고 산소하고 뭔 관계로요? 항아리가 이게 숨 쉬는 항아리라 그래야 되나? 숨 쉬는 게 또 산소하고 관계되죠. 있겠죠? 이렇게. 이게 몸체까지 밀고 나와요. 우와, 정말이다.
이게 바로 장독.